그 전여친이랑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는 만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예, 만약에 그런 사람을 만났다, 큰일 날 일들이 많아요. 만약에 전여친이랑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요. 근데 내가 먼저 술을 먹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오늘 자기네 집으로 오래요. 그럼 내가 취해서 갔다가 잘못해서 전여친 집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야유가 터져 나와요. 끔찍하죠. 근데 전여친 집으로 갔는데 술 취해서 비밀 명치 외쳤어요. 자, 봤어요. 자, 명치 이거 외쳤어요. 명치 외쳤어요? 짜증나. 아, 그럼 너 나와서 여기 앉아 있어. 나도 짜증나면 한 대 치게. 뭐 이유 없이 짜증나서 쳤다며. 아, 나 치길래 뭔 이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외쳤어요. 그 짜증나서요. 야, 명치를 맞았는데 곡소리를 안 내네. 아, 이유가 있는 거야. 예. 근데 술 취해서 갔는데 전 여친 집으로 갔어요.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또 안 바꿨네. 아. 그럼 문이 열려. 이러면 뭐 어떻게 돼? 뭐 어떻게 돼? 양다리지.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는 만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자친구네 집에 오래 그래서 갔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음악 듣고 싶대. 그래서 블루투스 딱 켜가지고 음악을 틀었는데 윗집에서 음악이 나왔어요. 자, 이 정도 반응이면 제가 뭐 더 이상 뭐 토론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의 압승인데요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 얘기만 들어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는 만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요, 만나도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요? 여자친구 아파트가 한남 더 힐이거나 압구정 현대거나 롯데 시그넬이다. 무조건 만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들이 우리를 안 만났어. 그리고 전희치랑 같은 이름이랑 만났을 때는 뭐가 좋아요? 남자친구가 잠을 자다가 잠꼬대로 모르고 전여친 이름을 말했어요. 그러면은 상관이 없죠. 전여친 이름이랑 지금 여자 이름이랑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여자분들 중에서 나는 내 남자친구가 자다가 전여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디 있어요? 노란머리. 여기 노란머리. 아, 있어요? 예. 아, 제 뭐 다른 본인 이름이 아니라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른 적이 있다고요? 오. 자, 저분도 좀 카메라로 잡아주십시오. 와. 예. 니네들이 왜 같이 있었어? 예? 무슨 이름을 부르던 거예요? 연예인 이름을요? 어떤 연예인 이름을 불렀죠? 누구야? 아이유요? 아이유. 아, 아이유 씨의 전 남친입니까? 아, 충격인데요. 이거는 남자친구 길을 살려준 겁니까? 지금 전 여친 이름, 전남 여친 이름 물른 적 있어요라고 했더니 누구요? 아이유요. 아, 아이유를 만났던 남자를 만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저거 보십시오. 저렇게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니까 가슴 속에 담고 있다. 이렇게 사람 많은데 손 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같이 다는 소리 해서 관객 놀리고 뭐 하는 거야 이거. 아, 자, 자, 잘 들어. 지금 이게 전 여친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게 왜 좋은지 내가 알려줄게. 네. 일단 아파트에 같이 사니까 그 전에 경비 아저씨랑 안면을 텄을 거 아니야. 그냥 주차를 하더라도 연락이 안 와요. 그냥 어련히 여기 이제 오는 사람인 줄 알고 그 딱지 붙이면 그 떼지지도 않아. 그거 이거 본드로 붙여놔가지고. 그리고 그 동네를 하도 많이 다니니까 맛집도 많이 알아. 그러니까 이제 바로 갈 수가 있어. 실패할 얘기하는 저 MZ 잠깐 일어나봐. 일어나 MZ 일어나. 너 잤지? 동아리거든. 동아리거든. 잠이 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토론하다가. 아. 잤어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열변을 타고 있대. 어른이 조가리거든. 잤어? 세수하고 올래? 잤어? 안 잤어? 그럼 너 내가 한 얘기 다 알아? 아까 버스에 순자 몇 명이야? 몇 명이야? 몇 명이었어? 다섯 명? 아니기만 해. 아니기만 해. 다섯 명. 다섯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명이에요? 여섯! 기사님도 순자야. 일곱이야. 근데 박경진 씨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나는 MZ가 싫어. 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자, 지금 바로 투표해 주세요. 자, 전 여친과 이름이 같은 여자. 자, 결과! 공개해 주세요! 자, 과연! 와우! 와우!